그냥 동네 피자예요. 네. 이렇게 먹는 게 좀 더 보기 좋으시겠지? 세팅 개쩔었지? 응. 이게 코왕의 품격? 역시 코왕이십니다. 이걸 어떻게 떼는 거야? 이것도 뗄 수 있던데? 아 맞네. 이게 맞네. 아 지렸다. 역시 코왕이십니다. 어. 자, 오우 소리 지렸다 방금. 들었을 때 씽 그 칼. 어. 휘자 칼. 네. 이거 해 주세요. 반갈 해 주세요. 반갈죽. 너 왜 이렇게 자꾸 눈치 보냐 조영아 오늘. 알아서 행동해. 어 왜 이래 오늘 잘하다가. 어 이거 안 해봐서 그래. 오케이 어 맛있겠다. 아 근데 여기 진짜 얇다. 너무 얇은데 여러분들? 와 근데 너무 얇다 이거. 야 이거 거의 종이장처럼 얇은 피자인데? 아하 이거 너무 얇아. 어 아니 완전 그래서... 이거 좀 심한데? 아 그래서 누가 말해줬나 보네. 아 시청자분의 얘기가 맞았네. 청라 주민이신가 보다. 어 거의 또띠아야 또띠아. 어 또띠아. 잘 먹겠습니다. 어때? 소소해. 되게 건강한 맛이야. 채소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. 솔직히 말할게요. 그냥 자영업 피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느낌. 아니 얼마나 했지? 22,800원. 소소해. 요즘 피자 치고 싼 거 같아. 요즘 피자 다 3만 원 넘던데? 이 정도 양이 이 정도면 싸다. 치킨 한 마리, 그러니까 BBQ 황홀 VS. 형수 신도 만나게 되셔요. 아유 도떼야 고맙다. 피자 값 준 거야. 아이 고마워. 수수료는 어떡하노? 장난이야. 6일상 이런 거 3만 원 넘지 않아? 오빠가 시키는 거? 아니야 26,000원? 27,000원 정도? BBQ 황홀 VS 양산형 피자. 근데 나는 반올림? 솔직히 치킨 즐겨오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완전 신도우네 신도우.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컴비네이션만 먹었기 때문에 페퍼로니가 어쩔지 아, 여기 궁금하네. 대표 메뉴잖아. 여기 이게 인기래. 페퍼로니가 방금 컴비네이션만 먹었잖아요. 먹어볼게요. 맛있다? 이거 맛있네. 컴비네이션보다는 페퍼로니가 더 괜찮은 것 같아.
아, 나 페퍼로니 끊었는데. 샤발. 맛있네. 페퍼 메뉴인 이유가 있나 봐. 핫소스 별로? 일부러 치즈 크러스트 안 했어요. 이거 찍어서 이렇게 먹으려고. 최근에 두꺼운 피자만 먹다가 얇은 거 먹으니까 좀 뭔가. 근데 난 이 도우 별로야. 약간 골판지 느낌 나. 맞아, 맛있진 않아. 우리가 먹던 피자가 최고긴 하다. 맞아. 그 피자는 그러니까 떡도 아닌 것이 뭐죠? 되게 포근포근하면서 바삭하고 이 도우 끝에 도우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약간 그때부터 약간 좀 맥이 빠진단 말이야. 보통 피자 먹을 때. 근데 거기는 도우 부분이 다가오면 오히려 설레. 아, 이거 진짜 또 맛있는. 그러니까 도우랑 피자랑 또 맞아. 다른 느낌. 그러니까 두 가지 음식 즐기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설렘으로 먹을 수 있어. 진짜 류길상 꼭 추천. 나는 오빠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먹어봤어. 거기 진짜 맛있긴 해. 반올림도 괜찮긴 한데 좀 과하더라 난 거기는. 저도 파파존스 좋아해요. 미스터 류 그 류길상 휘자는 드셔보시면 또 괜찮네 여기 싶을 거야. 거기가 또 치즈를 또 임실 치즈만 쓴대요. 아니, 요즘 근데 청년자 들어가면 다 맛있는 것 같아. 청년이 하나의 어떤 믿음의 신뢰의 브랜드가 된 것 같아. 청년 부대찌개, 청년 김치찌개, 청년 피자, 청년 치킨, 청년 곱창, 청년 다방. 약간 신뢰 영역에 들어선 것 같아. 청년이 들어가면. 맛있네. 그거 먹으니까 들어가. 근데 루기장이 훨씬 맛있는 건 맞아. 아, 신피자가 최고는 아니야. 나도 원래 신피자 좋아했는데요. 신피자가 맛있는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별로 달라. 그치? 아, 청년인데 왜 처녀는 없냐고. 처녀 피자, 처녀 치킨, 처녀 찌개. 어감 이상한데? 아마 어딘가에서 들고 날 그거 가지고 날뛸 듯? 그러니까. 뭐라고 할 듯? 처녀는 뭔가 이상해. 그치, 청년이라는 게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. 그치. 청년의 반대말이 처녀다? 이건 아니야. 그치. 아, 청년이 이제 여자로 하면은 청년이 남자를 다 남자를 다 포용하는 건 아니야. 청년의 그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사례가 걸리냐. 근데 이거를 나는 조금 다르게 먹어보고 싶다.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
그죠? 어. 이렇게 잡아서 어우 좋다. 난 이거까지 난 다 먹었어. 아 이거 먹어. 아니야 배불러. 이거 먹어 이거 먹어. 아니 안 먹을 거야 배불러. 먹어. 아니 안 먹어. 먹어. 그럼 냉겨놨다 이따가 대패 먹을게. 맛있는데? 컵라면 하나만 빠르게. 응, 어떤 거? 아무거나. 국물. 김치사발면. 왜 오늘은 내가 피자 먹고 라면 안 먹을 줄 알았어? 아, 전 치킨이랑 피자랑 먹고 나면은 항상 컵라면 먹어야 돼. 느끼한 걸 이제 국물을 좀 이렇게 쫙 씻어줘야 되니까. 나 같은 사람 많을걸? 항상 이게 피자랑 치킨만 그래. 피자랑 치킨 먹으면 난 무조건 라면이 땡겨. 갈릭 디핑 진짜 개사기다. 도합이다. 갈릭 디핑 어디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까? 도미노가 먼저야? 아 진짜요? 어쩐지 도미노께 제일 맛있긴 하더라. 갈릭 디핑 소스 자체가. 김치죠? 아 노노. 어디로 싸볼게.
금방 갔다 올게. 먹고 싸고 먹고 싸고. 죄송한데 오줌은 오줌은 먹고 싸고 느낌이 아니지. 내가 똥 누고 온다 그러면 그게 진짜 돼지 새끼지. 일마도 오줌 싸고 손도 안 씻으면서 앞섬에 물 튀었다고 하겠지? 저 개똥땡이는 화장실에 가두면 해지도 뜯어먹을 기대지요. 가라 임마. 어? 가. 이거 먹는 거 그만 구경하고 임마. 가 가. 응? 아 죄송한데 저 하남자짓 좀 할게요. 예. 네. 왜냐면 무치고 먹는 게 싫어서. 설마 설마 하시나요? 예, 오랜만에 해봅니다. 쉽게 이제 좀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예, 많이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. 이건 좀 죄송한데요. 예, 흘리고도 물티슈 뽑아다가 막 여기저기 닦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예. 아이 그래도 숟가락에다 안 얹어서 먹는 게 어디야? 깜찍해. 아. 아, 죽이네. 근데 나는 작은 컵 작은 컵 라면 월드컵 하면은 나는 왜 도시락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. 도시락은 네모나게 이제 네모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끝에 모서리 부분으로 국물 마시면 그거 미치거든요. 그리고 옛날 도시락 컵라면이 콩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었어. 지금 함유량이 좀 이게 좀 적은데 옛날에는 콩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동그랗게 생긴 그 고기 있잖아요. 콩고기거든요 그게. 그 국물 배어있는 거 씹어 먹으면 야 육류 섭취 야무지게 한 건데.
그 옛날 같지가 않아. 확실히 요즘 라면들이. 근데 옛날에 그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는 라면은 짜잔벙벙은 진짜 시대가 변해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. 시간이 지나도 짜잔벙벙은 항상 그대로임. 그 맛 그대로 하나도 바꾼 게 없는 것 같아. 작은 컵 맛있는 거 진짜 많죠. 뭐든지 작은 컵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진라면도 그러고 신라면도 그러고. 작은 컵이 이렇게 맛있냐. 아, 그럼 면이 얇아서 그런가? 컵누들 약간 쌀국수도 아닌 것이, 컵누들 한 전 네 개를 때렸네. 살 빼려고. 그때 밤새면서 RPG 게임 존나 할 때였는데 살 빼려고 컵누들을 두 박스를 시켰어요. 내가 내 스스로한테 좀 뭔가 이제 회의감이 들더라. 새벽 내내 컵누들을 네 개를 때렸네. 10시부터 7시까지 RPG 게임 하면서 컵누들 네 개를 때렸어. 미친놈 마냥 실화야 진짜. 그래서 그거 먹는 거 보고 아 씨발 어떻게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지? 그러면서 약간 정신승리했어. 내가 한 끼 배부르게 먹으려면 신라면 두 개에다가 뭐 계란 넣고 파 넣고 뭐 거기다가 만두 때려 넣거나 거기다가 이제 다 먹고 나면 이제 국물에다가 밥까지 말아 먹어야 이제 그 뜨거운 국물 트름 꺽 하면서 담배 한 대 쓱 빨아줘야 되는데 그게 내 총량인데 컵누들로 가니까 뭐 밥도 안 말고 뭐 국물 다 마시고 해도 그게 119칼로리가 120칼로리였나? 그래가지고 그거 4개니까 얼추 신라면 하나에다가 밥 말아 먹은 밥 반 공기 정도인 거야. 그래서 아 좀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정신 승리했어. 평소 총량보단 좀 덜 먹었네. 이게 다이어트인가? 아, 잘 먹었다. 피자 네 조각 먹었죠, 저? 맞죠? 피자 네 조각에 라면 하나. 아, 네 조각 먹었어. 처음에 컴비네이션 먹고요. 그 다음에 페퍼로니 먹고요. 그 다음에 컴비네이션이랑 페퍼로니랑 같이 합쳐서 이렇게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네 조각이죠. 네 조각을 먹은 거 여섯 조각이야. 뭔 소리야? 주영이가 세 조각 먹었어. 왜 발음 영국식으로 하세요? 아 미안합니다. 영국 행동 나와서 미안해요. 영국 행동 자제할게요.
주영이가 두 조각 먹었다고? 아 진짜요? 아 그래? 그럼 내가 진짜 다섯 조각 먹었어? 헐. 그랬어요? 그럼 한 조각이 없는데 피자 날아였나요? 피자 날아. 아 고급 드립이네. 그 글마. 피자 한 조각 없다고 구라쳤는데. 이름 뭐였지? 아, 송백경이었나? 맞죠? 주영아, 너 이따 게임 해야 돼. 잘 거야? 아, 송대익. 송백경은 원타임이고. 미안합니다. 너 진짜 피자 두 조각 먹었어? 응. 아 맞아? 응. 헐. 다섯 조각이나 먹었다고 내가? 응. 헐. 너 스스로에게 소름 돋았네. 왜 그런 돼지 행동을 했지? 와, 우리 아까 그 장원영 그거 얘기했더니 장원영을 좀 좋은 시선으로 봐주자. 그거에 반박절이 올라왔어요, 여러분들. 너무 이게 팩트는 아픈 법인가 원래? 한국인 피 한 방울 안 섞인 중국인 그 자체라 그러네.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다녔을 뿐이지. 이런 얘기를 하네. 중국 본토 혈통이 맞대. 증조할아버지가 대만 쪽. 아닌 중국 산동. 증조할아버지가 중국 산동. 근데 그게 뭐 중요하냐? 아니 출신 성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? 초중고를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저기 한 건데. 부모님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지. 그 사실 실질적으로 장원영은 이제 한국에서 저기잖아. 이거 더 먹을 거야? 응. 뭐? 이거 더 먹을 거야? 아니 안 먹을. 넣어놓자. 넣어놔. 이거 뚜껑 좀 아까운데 좀 넣어놔. 장원현 집안은 스스로들을 화교라고 생각했을 때 화교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낼 정도 자신들의 뿌리가 중국이라는 생각이 강하다. 장원현 아버지는 직원들과 얘기할 때 중국어로 얘기할 정도다. 아이즈원 장원현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네요. 저 주인 아저씨가 장원현 아버지인 듯. 지금 2018년 6월 정도에 사촌분한테 인계하셨대요. 주인은 바뀐 상태. 장원현양 아버님이 맞습니다. 장원영은 집에서 김장하는 걸 본 적도 없고 한식은 좋아하지 않으며 숫자를 셀 때조차도 중국식으로 셀 정도다. 중국식으로 숫자를 세는 게 뭐야? 중국식 숫자?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아,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. 아, 이렇게 센다. 이렇게. 아주 이뻐 해줘야 돼요. 중국어로는 한 손으로 1에서 10까지 숫자를 셀 수 있습니다. 2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중국어로는
김장은 광경을 본 적이 없다. 집에서 할머니 아무도 김장을 안 해가지고. 한식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었다. 그런 얘기네. 그래요. 프로듀스 종료 후 대만에서 나온 기사 역시 대만과 한국 혼혈로 되어 있다. 장원윈 이렇게 돼. 아, 복수국적자다. 장혜인잉, 장원영 둘 다 맞다.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2세 맞음. 한국인 피 한 방울 안 섞인 중국인 피가 맞음. 복수국적자 맞음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래도 한복 입고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호감작한 것만 보면은 나는 굳이 뭐 이렇게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네. 규정하고 싶지가 않네. 아, 그건 회사에서 시킨 거다. 아, 중국 쪽에서 애초에 그냥 좀 그 수요가 없어서 그냥 중국 시장에 포기한다라는 마인드로. 그렇구만. 예, 뉴진스 다니엘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. 예, 장원영까지 오게 된 거야. 장원영 팬들이 이제 아, 왜 우리 원영이한테만 왜 이렇게 엄격해? 그래가지고. 연예계 뉴스도 이미지 메이킹 해주는 작업으로 많이 쓰이잖아. 아, 그래? 쌈배 한 대 필게요, 여러분들. 네. 식구땡 못 참지. 아, 뉴진스 그 멤버, 그 저기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뭐 이제 설날 인사를 팬들한테 했는데 Chinese Year이라고 그 표현을 해가지고 영어로 그게 약간 논란이 됐었대요. Chinese Year, Chinese New Year 맞나? 헨리는 모르겠네. 잘 헨리는 그냥 음악 잘한다는 것만 알겠어.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. 천재 호소인이야. 호소인이란 말이 존나 웃기네. 아니, HBO에서 그 라스트 오브 어스 영화 시킨 거, 아, 그 드라마 시킨 거 왜 이렇게 로튼 토마토에서 점수 미쳤던데? 이게 부배랑 동 점수를 받았대. 맞아? 나중에 봐봐야겠다, 진짜. 아, 브레이킹 배드요. 예. 네. 근데 그 주인공 여자애가 원래 이제 백인 여자애잖아. 근데 흑인 여자애더라고. 그 드라마에서는 PC가 또 이제
좀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제 흑인 쿼터제. 흑인은 아니고 약간 좀 그쪽인가? 그 남미 그쪽인가? 게임 쪽 디테일을 많이 살렸다네. 나중에 봐봐야겠다. 근데 내가 게임도 안 했는데. 인어공주는 아직 언제 개봉하는지 잘 모르겠네. 인어공주 안 볼 거야. 근데 어차피 나 인어공주 그 실사화는 나는 안 봐. 디즈니 거. 디즈니 거를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던 것 같아. 아, 오늘 이따 게임방 할 거예요. 이따가 게임 방송을 하고. 오슈를 좀 조금만 하죠. 그러면 조금만 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. 예.